지난 영상에서 삼성전자 980 프로 M.2 1TB 제품을 PCI 익스프레스 4.0 메인보드에 꽂아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품 홍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차 읽기 속도는 초당 7000MB였는데 실제 측정한 결과 좀 부족하게 나왔고요. 순차 쓰기는 거의 5000MB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같은 제품을 PCI 익스프레스 4.0 메인보드가 아니라 3.0 메인보드에 꽂아서 얼마나 속도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 모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죠. PCI 익스프레스 4.0 보드에서는 이 두 배 이상의 속도가 나왔는데 3.0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속도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980 프로처럼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SSD라도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메인보드 역시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해야 하고요. CPU와 메모리도 4.0을 지원해야 합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제품은 삼성 갤럭시북 E1이라 하는 노트북인데 CPU는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하지만 메인보드가 3.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980 프로라고 할지라도 최대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는 한두 가지 스펙만 볼 게 아니라 주요 부품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